지금부터 함견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기 삼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본강에 들어가기 전에 대방광불 화엄경 강설 제58권이 나왔습니다. 이세간품 제6인데 서문을 한번 읽고 점안을 하겠습니다. 불자여 보살 마살은 열 가지 청량한 참문이 있으니 무엇이 열입니까? 이른바 헐뜯고 욕되게 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는 청정한 참원이니 모든 중생을 보호하는 연고입니다. 칼과 몽둥이를 잘 받아들이는 청정한 참원이니 나와 남을 잘 보호하는 연고입니다. 성을 내지 않는 청정한 참원이니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연고입니다. 비천한 일을 책망하지 않는 청정한 참원이니 이 사람이 되어 능히 너그러운 연고입니다. 비하는 일을 다 구제해주는 청정한 참원이니 자기의 신명을 버리는 연고입니다. 아만을 멀리 있는 청정한 참원이니 늦게 배우는 일을 업신여기지 않는 연고입니다. 배치고 해방해도 성내지 않는 청정한 참음이니 환영과 같은 줄로 친분함이 있어도 갚지 않는 참음이니 나와 남을 보지 않는 연고입니다. 따르지 않는 청정한 참음이니 모든 경계를 여의는 연고입니다. 보살의 진실한 지혜를 따라 모든 법이 생멸이 없음을 아는 청정한 참음이니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망념지 않고 일체 지혜의 경계에 들어가는 연구입니다. 이것이 열이니 만일 모든 보살이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무면 주님의 다른 일을 말미암지 않고 깨닫는 위없는 법의 참음을 얻습니다. 여기 아주 우리 물론 뭐 보살 마살 했습니다. 대보살이란 뜻이죠. 그런 대보살에게는 아주 훌륭한 참음, 인내도 아주 훌륭한 인내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열 가지를 나열했는데 전부 우리가 글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몇 가지나 지킬 수 있는가 모르겠네요. 한두 가지 정도 그저 겨우 턱걸이 하는 정도고 거의 뭐 간혹 마음이 너그러울 때는 한 여기 한 열 가지 중에 한 다섯 가지 정도는 그런 대로 수긍이 가면서도 또 그렇지 못할 경우는 뭐 하나도 제대로 인정해 줄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선천적으로 그 속은 완전히 뭐 썩고 불덩어리가 되고 뭐 그렇게 하는데도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은 봤어요, 내가. 겉으로는 표시를 안 해. 어떤 스님이 한 분 있는데 내가 아는 스님이라 자기하고 같이 공부하고 자기 도반이고 나이도 비슷하고 강원 생활도 같이 하고 그런데 이해관계에 어울려서 자기가 사는 절을 뺏으려고 음모를 꾸몄어.
그게 이제 그 절이 이제 그 뿌리가 시원찮아서 그래요. 그거는 그러 놓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그렇게 눈 보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 근데 그렇게 평소에 잘 알던 자기 도반이 그런 짓을 했는데도 한 번도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안 했어. 야, 신기하죠. 속은 뭐 불덩어리가 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 끌었거든요. 그 소송 사건이. 그런데도 한 번도 다른 도반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한 번도 안 해. 그래, 뭐, 나는 직접 전해 듣기만 했는데 아주 가까운 도반들이, 야, 저 사람 참 놀랍다. 그렇게 감탄한 것을 보았어요. 참, 그 대단하죠. 그 인격도. 자기 재산을 송두리째 뺏어가려고 소송을 걸고 그러는데도, 그렇게까지 했으니, 참, 그게 여기에 책에 있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가능해요. 그게.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이 가운데도 충분히 뭐,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참지 못하고 다 터뜨리고 살기로 하면 뭐 여태까지 생활이 부지가 됐겠습니까? 터뜨리지 않고 그래도 꾹 누르고 또 누르고 하면서 그렇게 참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죠.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자기 자신과 연관시켜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돌아보아지는 그런 내용들이 많네요. 이렇게 저만을 마치고, 오늘 내가 문득 이 영화 실지를 보면서, 우리 저 불자님들, 금요법회 불자님들은 참 일거양득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전에는 늘 이게 뭐 몇 번째입니까 벌써. 화엄경 사진 105차째인데도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오늘은 또 이 스님들 공부한 것을 그대로 적어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불자님들에게까지 이렇게 전해드렸으니 스님들은 이 책을 물론 이제 자기들이 공부한 것이고 해서 받기는 받습니다만은 금요법회 공부한 것을 스님들에게 드리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스님들 공부한 것을 금요법회 우리 불자님들에게는 또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정말 우리 금요법회 오시는 불자님들은 일거양득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만 그런 생각을 하나요? 스님들 공부는 스님들은 그래도 강원도 거의 다 나오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고지 그대로 원문만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간혹 그 사이사이에 사설이 그게 이제 읽을만 합니다. 사설이. 경전하고 연관시켜서 내가 교훈이 될 만한 저 얘기를 그게 한 게 뭐 강원 이야기도 있고 옛날 그 문서에 없는 불교 그런 이야기들도 들어있고 그래요. 갖다 처박아 놓기만 하고 읽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또 저것이 공부하기가 제일 좋다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저 책이 공부하기가 제일 좋다라고 그래요. 그대로 번역해놨지 사이사이에 스님들끼리만 하는 이야기도 거기에 다 기록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홀히 생각하시지 마시고 또 저 책이 되기까지 공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공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비 낸 것도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거 생각해서라도 알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129쪽 중간에 소원 만족과 십종 무진장이라고 하는 내용부터 공부할 차례입니다. 소원, 원한 바가 만족하고 그리고 열 가지 무진장, 다함이 없는 창고 아무리 퍼내도 바닥이 나지 않는 그런 복 아무리 퍼내도 다함이 없는
그런 그 지혜, 예, 그런 그 덕화, 아, 그런 자비, 예, 불교의 모든 그런 그 좋은 가르침이, 예, 사실은 우리 본래로 갖춘 우리 마음자리는 전부가 무진장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마음, 진여자성 외에 무진장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 정말 우리 마음자리는 참으로 끝도 없는 무진장입니다. 불자야 보살이 여시원을 이와 같은 앞에서 쭉 대원원만이라고 해서 십종법과 대원원만이라고 해서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만족했을 때 곧 얻는 게 있다. 십종 무진장을 얻는다 이 말이요. 즉덕 십종 무진장을 얻나니 하등이 20고 무엇이 10가지냐 소위 보견재불 무진장과 보견재불 모든 부처님을 널리 보는 무진장. 이건 이제 모든 부처님을 널리 본다라고 하는 것은 화엄경 사상에 의하면은 일체 생명, 일체 사람들이 전부가 다 부처님이다. 근본적으로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취지입니다. 그래서 보견재불이에요. 모든 사람도 부처님, 모든 생명도 부처님, 심지어 유정무정이 다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그런